안녕하십니까. 양대형 TV입니다. 오늘은 9월 8일 일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무지막지하게 불의한 삶의 현장에서 부대끼면서 살아오신 여러분들이 노고에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오늘은 가짜뉴스, 괴담정치에 맞들린 구제불능의 민주당, 이제는 계엄령까지 민주당은 국가의 암일까? 라는 제목의 칼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하냐는 질문에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탄핵 사유로 정경유착 또는 경제공동체라는 말은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돈도 대가도 받지 않은 대통령에게 말도 안 되는 이유이다. 또 비선 정치를 했다고 국정농단이라는데 무슨 비선이 있냐? 나약한 여자 최순실이 비선 실세인가? 웃기는 얘기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궁지에 몰리고 있던 좌파들이 매스컴을 동원해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고 이에 흥분한 사람들과 좌파 선동자들이 촛불을 들고 난동을 부린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촛불혁명이라고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촛불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남남 갈등 조장으로 나라를 내란 상태로 만든 민주당은 진영끼리도 누구 편이냐로 사생결단입니다. 수박이냐 아니냐. 우리 팬덤이냐 아니냐, 밀정이냐 아니냐로 대한민국을 사분오열시키고 있습니다. 금년 광복절 행사가 두 조각이 난 것은 대한민국이 두 조각 난 것입니다. 그 원흉이 민주당과 광복회장 이정찬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서민들은 광복절이냐 건국절이냐를 따지기보다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동안 민주당 앞에 섰던 가천대 교수,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는 이념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유튜브 생태계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좀더 많은 지식인이 유튜브에 참여하자고 장 교수가 제안하자 강 교수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지식인들의 유튜브 생태계로 쉽게 이주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적 혁신을 하자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후 진보 진영을 주로 비판한 강 교수는 요즘 그 진영의 극단주의자들에게 배신자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니 편, 내 편이 선봉이었던 논객 강준만 교수를 떠올리면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지식인들을 통해 희망의 씨앗이 싹트가고 있습니다. 신경림 시인 내 말을 떠올립니다. 나는 좌든 우든 믿지 않아. 성실한 놈만 믿어. 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광우병, 천안함, 세월호, 사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조작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수십조의 국고를 낭비시켰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방류하기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수천 명이 모여 죽창가를 부르며 정부와 일본을 규탄했습니다. 이재명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난하면서 핵 오염수 투기 중단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후쿠시마 괴담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반성 대신 오만방자하게 또 대통령을 친일파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우물에 독국물 풀기, 제2의 태평양 전쟁 같은 국민을 선동하는 자극적 언어로 전국을 돌며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다 믿는 후쿠시마 처리수를 방사능 독국물이라 떠들어 세계적인 조롱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후쿠시마 괴담은 바다를 터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국민과 어민들에게 큰
큰 피해가 돌아왔습니다. 일본의 세슘 우럭이 우리 바다까지 올 수 있다. 후쿠시마산 멍게를 수입하고 있다는 헛소문에 국내 양식업자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천일염 사재기가 벌어지고 수산물 소비도 급감했습니다. 다행히 광우병과 사드 전자파 괴담을 이미 겪어본 국민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에 오래 속지 않았습니다. 피해는 비교적 단기에 끝나고 수산물 매출과 일본 수산물 수입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이재명 민주당의 후쿠시마 괴담에 정부는 쓰지 않아도 될 세금 1조 6천억 원을 써야 했습니다. 바닷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수산물 할인 지원 등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대통령실도 혈세 1조 6천억 원은 민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했다면 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대통령 퇴진 운동을 주도하는 시민단체 등과 손잡고 괴담 선동을 재개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나라 해역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한 건도 없다는 정부 발표도 못 믿겠다고 합니다. 혈세 낭비도 낭비지만 당장 방사능이 우리 바다를 덮칠 것 같이 공포를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켜 놓고는 또다시 선동에 나선 국회 다수당이 무책임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제는 계엄령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지나가는 소가 멍멍멍 웃을 일입니다. 국회 175석으로 국민들 숨통을 조이는 민주당은 스스로 시한폭탄 들고 불속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정신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무지막지하게 불의한 자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실 여러분들이 노고에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대영 TV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